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천우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9월 13일 일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개원가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의료 광고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9월 24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가 광고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는 최근 유튜브 등을 이용해 환자 유인 및 허위 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살포해온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는데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고발장 대리 작성 등 불법 의료 광고를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펼쳐왔는데요. 지금까지 서울 3건, 대전 3건, 울산, 경남 지역을 각각 한 건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신사 KT가 특정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이벤트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가 하면 모 광고 업체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사칭한 의료 광고를 게재하는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제73차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 상대 고소, 고발 중 패소 시에 고소인이 법무비용을 부담토록 한다는 규정 신설안이 통과돼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감 및 규정 재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무비용 규정 초안의 지원 대상과 범위, 고소고발인 배상 책임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온 바 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장단과 감사단, 전국 시도 지부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세계장애인치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세계장애인치과학회가 열렸는데요. 이 기간 열린 이사회에서 김영재 교수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6년부터 2년간입니다. 이번 김영재 교수의 세계장애인치과학회 차기 회장 당선은 녹록치 않았던 환경의 국내 장애인 치과계가 세계를 이끄는 선도적인 지위에 올라섰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치과학회가 창립된 지 20년 만에 이룬쾌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재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장애인 치과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적극 펼치고 있는 만큼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하고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김영재 교수의 세계장애인치과학회 차기 회장 당선이 장애인치과 불모지를 일궈온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전세계와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